오늘은 국제정치의 현실주의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스 제이 몰겐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스 제이 몰겐토, 이 사람은 원래 독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치 독일에서부터 히틀러를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04년에 나서 1980년에 죽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론은 특정 국가가 국내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던 그것은 국제정치와 무관하다,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국가의 국가적 운명은 주변국들의, 특히 강대국가들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가령 예를 들면은 남한과 북한이 있는데, 남한과 북한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든지 서로 어떠한 협상을 하든지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초강대국들, 가령 미국과 중국, 미국은 남한을 보호를 하고 있고 중국은 북한을 지원하고 있고, 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남한과 북한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지, 남한과 북한이 아무리 협상을 하고 뭐를 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 결국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협상이 되느냐, 미국과 중국이 어떠한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서 이 남한과 북한의 운명은 결정이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헨리 키신저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아는데, 이 사람은 몰겐토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몰겐토가 국제정치에 있어서 현실주의자인 것처럼 헨리 키신저도 현실주의자입니다. 소련과 중국이 옛날에 서로 공산주의 국가로서 서로 우호관계에 있어야 되는 나라이지만은 사이가 벌어져서 아주 서로 적대시를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때 헨리 키신저가 닉슨 대통령을 움직여서 중국 문제에 개입을 했습니다. 이 키신저는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중국이 공산주의고 소련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것은 별로의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념이 무엇이든지 무엇이었든지 간에 지금 소련과 중국은 서로 적대관계에 있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소련은 아주 부유하고 중국은 아주 가난한 나라인데, 이제 그 당시에 미국과 소련은 아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미국이 들어가서 중국을 소련에서부터 떼내버리고 소련을 고립시켜야 된다. 소련을 고립시키려면 결국 전국을 뒤내야 되는데, 미국이 중국을 도우면은 중국이 왜 마다고 하겠느냐. 공산주의라는 이념 따위는 아무 관계가 없다. 소련이 공산주의고
중국이 공산주의지만은 미국이 중국을 도와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중국을 소련에서부터 독립을 시키면 왜 중국이 마다고 하겠느냐? 이게 이제 현실주의입니다. 무슨 윤리 문제든지 감정 문제, 정서 문제 이런 것은 국제정치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과 소련이 그렇게 공산주의 국가로서 둘이 옛날부터 우호 관계에 있던 나라인데 미국이 들어가서 중국과 소련을 그 관계를 방해를 하고 중국을 띠내에 오면은 그렇게 중국과 소련의 중간에 들어가서 서로 이간질을 시키면은 그것이 윤리적으로 잘하는 것이냐 못하는 것이냐 그것은 국제정치에서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간질을 했든지 뭐를 했든지 하여튼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중국을 소련에서부터 독립을 시키고 소련을 고립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키신자의 이론이었던 것입니다. 키신자는 이 이론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실행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그래서 소련과 중국은 적대 국가가 되어버렸고 중국은 소련에서부터 완전히 독립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키신자가 이렇게 국제 정치에 아주 묘한 그러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키신자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살때 아주 어느 나라에서든지 유대인을 환영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머리가 좋아서 어느 나라에 가든지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살아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항상 국제 정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유럽에서는 동양과 달라서 늘 전쟁이 일어납니다. 많은 나라들이 유럽에 있는데 그 나라들이 서로 불화해서 늘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쟁이 날 때마다 그 전쟁 나라에서 나와서 전쟁 없는 나라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편리한 것이 뭐냐고 하면은 보석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보석상으로서 유명합니다. 필라델피아에도 체스넛 스트리트 8가 7가 그쪽에 가면은 유대인들 보석상들이 있습니다. 그 보석상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보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느냐? 전쟁이 나면은 이사 가기가 쉽습니다. 부동산 처리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보석 수트케이스에 보석이 있는 대로 다 넣으면은 그 부피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달고 어느 나라든지 가면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잘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는 전통적으로 이 국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전쟁이 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을 늘
잘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신저를 닉슨 정권 이후에도 이제 외무 관계에서 어떻게 잘 활용을 하려고 했지만은 키신저가 응해주지를 않았습니다. 키신저가 정부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좌문 역할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재산을 전부 공개를 해야 되고 그게 또 감시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신저는 또 자기 개인 재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키신저는 키신저 앤드 아소시에이트라고 하는 좌문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좌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 세계의 대기업들이 다 키신저에게 와서 좌문을 청합니다. 그 좌문료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지만은 대기업들이 키신저에게 와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 키신저가 여러 가지로 인포메이션을 주고 또 어떻게 하라고 좌문을 줍니다. 또 많은 약소 국가들이 키신저에게 와서 거대한 좌문료를 내고 좌문을 받습니다. 이래서 키신저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국제정치에서 리볼빙 도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리볼빙 도어는 그 큰 건물의 현관에 그 회전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영어로 리볼빙 도어라고 하는데 이 회전문을 국제정치에서 많이 씁니다. 그 리볼빙 도어를 통해서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나갔는데 그 리볼빙 도어를 통해서 이 사람이 다시 또 다른 모습으로 그 건물 내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국제정치에 있어서는 나라들이 한동안 우호관계에 있던 나라들이 삽시간에 적대국가가 됩니다. 그것이 또 무슨 일로 인해서 그것이 또 우호관계인 나라가 또 됩니다. 그래서 이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가 영원히 친분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원수가 되었다가 또 아군이 되었다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한국에서 옛날에는 정관대우라고 하는 것이 아주 심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없어져 가고 있는 중이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정관예우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판사를 오랫동안 하다가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을 하면은 고객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왜냐고 하면은 판사를 하다가 은퇴한 퇴직한 목사가 변호사를 하면은 그 사람이 맞는 사건은 법원에 가서 이길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이것을 정관예우라고 합니다. 판사를 오랫동안 하다가 퇴직해서 변호사 개업을 해서 어떤 사건을 가지고 법원에 가면은 그 판사들이 다 옛날 친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사가 가져가는 사건은 이길 가능성이 99%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리볼빙 도어에 들어갑니다. 판사로서 이제 회전문을 통해서 바깥에 나갔지만은 이제는
변호사라는 다른 모습으로 이 리볼빙 도어를 통해서 또 건물 내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패트 초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990년에 Agent of Influence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Agent of Influence. Influence는 영향 아닙니까? 영향 아닙니까? 영향의 에이전트, 영향의 대리인이라.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옛날 정치계에서 활동하던 정치인들이 퇴직해서 이제 라비스트가 됩니다. 라비스트가 되면은 사건을 맡아서 이제 라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라비는 성공하기가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이 라비스트들의 실명을 사용하면서 그 라비스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대단히 인기가 많은 책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공화당보다도 오히려 민주당에서 더 그러한 라비스트가 더 많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영국 사람입니다. 1899년에 나서 1975년에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대표적인 저서가 A Study of History입니다. A Study of History. 역사 연구라고 하는 방대한 저작을 남겼습니다. 이 책은 여러 권이 되는 책인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를 보면은 초강대국들이 싸워서 생기는 그 결과에 따라서 모든 약소국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러한 역사가 전개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전개되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갓 졸업하고 대구에 있는 계명 계승 중고등학교에서 영어 선생 노릇을 했는데 그때 노명식이라고 하는 선생이 거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후에 경북대학 교수로 가고 저는 연세대학을 거쳐서 계명대학 교수로 갔습니다만은 이분이 이 토인비의 A Study of History를 번역을 했습니다. 대구에 있을 때 그 번역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분이 경북대학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대학에서 교수를 했습니다만은 이 토이비라고 하는 사람이 국제정치학에서 그 현실주의자입니다. 데니얼 부어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The American이라는 책을 내었습니다. 이 저서에서 1958년에서 1974년까지의 미국이 세계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있느냐고 하는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이 사람이 1970년에 The Sociology of Absurd라고 하는 부조화의 사회학이라는 저서를 냈는데 이 저서에서 자유파의 사회과학자들을 전체를 비꼬았습니다.
이 사람은 말하자면 토인비어 미국판인데 토인비어 사상을 그냥 적용을 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국제 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또 자유파의 사회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비이론적이며 불합리한 것이냐,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국제정치의 국제정치의 현실주의자들이 많이 있는데 The National Interest, National Interest라고 하는 이 잡지가 격언론 잡지인데 여기에 국제정치에 대한 논설이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잡지를 구독하고 있는데 이 잡지에 보면은 이제 국제정치 현실주의자들이 주로 글을 많이 써서 여기에 발표를 합니다. 키신자가 이 잡지 회사의 명예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잡지는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잡지로서 유명한 잡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정치의 리얼리즘에 대해서 반대되는 사상이 이상주의입니다. 국제정치에 있어서 이상주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human right, national interest가 아니라 human interest,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권리, human right,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인권을 중시해야 된다. 그래서 이 human right를 human interest, national interest보다도 human interest를 강조를 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해서 국제정치학 안에 peace studies, peace studies가 평화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제 국제정치를 human interest를 중심으로 해서 휴먼 인터레스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디아리즘으로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상주의지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맞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국제정치를 보면은 이상주의는 그대로 실현이 되지가 않고 현실주의적으로 되어 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정권에서 빅다 차를 한국 대사로 주한 미국 대사로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빅다 차는 한인 2세입니다. 재미 한인 2세입니다. 그 아버지가 1950년대에 미국에 유학을 와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미국에서 낳은 아들인데 그래서
빅터 차는 미국에서 출생을 해서 공부를 많이 한 학자 출신입니다. 학자 출신이기보다도 아직까지도 학자입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데 빅터 차라는 사람은 동양 정치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양 정치에 대한 이론을 발표를 하고 논문도 쓰고 연구회에 참석해서 연설도 많이 하고 또 국회에 가서 전문도 많이 하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국제정치의 현실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은 첫째로 북한은 김정은 정권 하에서는 김정은 정권 하에 있는 북한에서는 절대적으로 핵을 포기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무리 좋은 조건을 대고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북핵을 없애려고 하면은 김정은과 아무리 접촉을 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 다음에 또 주장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심적인 세력이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타협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운명은 결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문재인이 북한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일도 그것도 우스운 일이고 개성공단을 재가동한다든지 금강산을 재가동한다든지 하는 것이 그 다 우스운 일이라 그렇게 공공연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한 대사로 미국 대사로 오면은 문재인 정권과 사이에 이제 별로의 좋지 않는 결과를 낳을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미국이 아주 신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온 다음에 이제 한국 특별히 남한 정권이 어떻게 진전이 될지 두고 봐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아주 그 앞일이 어떻게 될지 참으로 궁금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